뇌졸중 충돌 증후군 어떻게 좀 치료를 해서 변화가 되는지 사례와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주먹을 쥐지 않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척골이 이렇게 긴 척골 양성 변이가 있는 환자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주먹을 꽉 세게 쥐게 되면은 그 척골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고 위에는 손목뼈와 이제 부딪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다음 사진이 네, MRI를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각섬유 연골이라고 하는 그 오돌뼈가 중간 부위에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사진을 보고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는 진단 하에 오른쪽 사진처럼 척골의 길이를 낮추게 되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과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요, 그 척골의 길이와 위에 있는 손목뼈 사이에 많은 공간이 확보가 되신 것을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볼까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미 척골과 위에 있는 손목뼈 사이가 완전히 그냥 맞닿아 있는 것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손목뼈에 골절이 있으셨고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뼈가 바르게 붙지 못한 경우가 되겠죠. 옆에 있는 손목을 받치고 있는 요골뼈가 이렇게 내려앉고 내려앉은 상태로 뼈가 이렇게 붙어버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2차적인 척골 충돌 증후군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도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척골의 길이를 낮춤으로써 척골과 위에 있는 손목뼈 사이에 공간을 확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현재 왼쪽에 있는 척골과 손목뼈 사이의 거리와 오른쪽에 있는 척골과 손목뼈 사이의 거리가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네. 수가 있겠죠. 네. 뭔가 안정화된 듯한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척골 충돌 증후군을 진단을 받으시고요. 그 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절골 부위가 뼈가 붙지가 않아 가지고 재발을 해가지고 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더 수술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본인에 있는 골반의 뼈를 이식을 해서 다시 그 절골 부위를 뼈를 유합을 즉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함과 동시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척골과 손목뼈 사이에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 정상으로 회복을 한 소견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수술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 6개월째에 자가골 이식, 그 뼈를 이식한 부위가 오른쪽 사진에 보시게 되다시피 수술 후 네. 1년 4개월인데요. 뼈가 원래 뼈처럼 바르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된 소견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 살펴볼까요? 그 오랫동안 척골 충돌 증후군을 방치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옆에 있는 척골과 이제 요골 사이에서 뼈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버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척골 단축 절골술을 시행을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 뼈를 키를 낮춘다 하더라도 어차피 옆에 있는 요골과의 관절면에서 관절염이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척골을 제거를 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 척골이 없어진 사진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네. 척골이 원래 있던 뼈가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큰 수술을 시행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이 손목이라고 하는 게 간단해 보이면서도 네.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작다 맞습니다. 보니까 더 세밀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세부 전문의를 또 하고 계시는데 네.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질환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질환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오늘 기억을 하실 거는요. 손가락의 중간 마디가 특히나 아침에 딸깍거린다. 혹은 뭐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또 딸깍거린다. 그러면은 방아쇠 수지를 의심을 해오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이 아픈 질환이 아니고요.
손가락이 저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손가락이 저리게 하는 주요 신경은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거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다라고 외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목에 있는 척골 충돌 증후군은 척골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생기는 질환이다. 그리고 퇴행성 질환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네.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과도하게 손목을 비틀리거나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척골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휴식을 취해보시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되지가 않는다면은 근본적인 치료는 척골의 단축을 시행을 해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한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